635번부터 한번 보죠. In Chinese food, the idea is that it should be boiled hot because that is crucial to its flavor, embodying in the phrase wok hei, which means the breath or essence of the combination of taste added by a hot wok. 이렇게 돼 중국 음식에 관한 얘기고요. 음식은 뜨겁다, 차갑다? 뜨거워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대략의 내용은 알았지만은 자세하게 번역을 해보면 중국 음식에서 the idea is that, 아이디어는 대디하다. 중국 음식의 아이디어, 여기서 얘기하는 아이디어는 갑자기 좋은 생각이 떠올랐어, 이 그런 아이디어가 아니라 중국 음식을 관통하고 있는 기본적인 생각은 대디하다, 이런 얘기죠. 그것은 엄청나게 뜨거워야 된다는 얘기예요. 엄청나게 뜨겁다라는 영어 표현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boiling hot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거는 꽤 어려운 내용이고 문법책을 찾아보면 분사편에 나올 거예요. 그래서 분사가 부사처럼 쓰이는 예다 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적을 필요 없어요. 그렇죠? 그냥 표현으로 기억하고 있어요. 이거. 우리말에도 뭐라 그래요? 펄펄 끓듯이 뜨겁잖아. 그렇죠? 그럼 뭐야? boiling hot이 되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반대말 하나 적어볼까요? 무지무지하게 추운 거 뭐라 그래요? ing 써가지고 뭐라 그래요? 얼다라는 말이 영어로 뭐야? freeze죠. 그렇죠? freezing cold 이렇게 얘기해요. 펄펄 끓듯이 뜨거운 거는 boiling hot. 무지하게 차가운 거는 freezing cold 이렇게 쓰는 거죠. 썼어요? 자, 하나 더 추가해보자 그러면은. 펄펄 끓듯이 뜨겁다라고 할 때 다른 말 하나 더 있어. ing 붙는 거. 탈 듯이 뜨거운 거. 뭐라 그럴까? burning hot. burn. 그렇죠. burning hot. 그 다음에 아까 춥다라고 하는 표현에서 freezing cold 썼죠? freezing 대신에 하나 더 써보죠. 우리. 우리말에 뭐라 그래요? 살을 애는 듯이 춥다. 살이 뚫어질 것 같다. 이런 말 하잖아요. 그렇죠? 뭐라 그래? 많이 들어봤을까? 뭐라고요? 우리 귀 뚫는 거 뭐 한다 그래? 피어싱 한다 그러죠. 피어싱 콜드라는 거 들어봤을 거예요. 적어보세요. P-I-E-R-C-I-N-G. P-I-E-R-C-I-N-G. 피어싱 콜드. 그렇죠? 정리해볼까요? 무지하게 뜨거운 거 두 개 뭐 있어요? Boiling hot, burning hot. 무지하게 추운 거. 살을 애는 듯이 추운 거. 뭐라 그래요? Freezing cold. 그 다음에 piercing cold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아마 내가 지금 딱 보니까는 표정들이 나 한 번쯤은 들어본 것 같아 라는 표정이에요. 근데 그것이 이제는 마지막 종착점이 돼야 된다는 얘기야. 시험이 끝나고도 한 번쯤 들어본 것 같으니 이미 늦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는 한 번쯤 들어본 것 같은 게 아니라 이제는 완전히 나에게 착상할 수 있도록 확실하게 이미지 생각하면서 알았죠? 자, 고기가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한 군데가 더 있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that is crucial to its flavor. 그 맛에 결정적이다라고 하는 그것은 what hey라고 하는 문구에 잘 구체화되어 있습니다. 번역으로. embody는 구체화하다라는 뜻인데 이렇게 되면 안 되잖아. 구체화되어 있는 거니까 어떻게 돼야 돼요? embodied가 돼야 되겠죠. y로 끝나니까 Y를 I자로 고치고 ED로 고쳐야 되겠죠. Embodying을 Embodied Y를 I자로 고치고 ED로 고쳐야 되겠죠. 뭘로 풀었어요? 번역으로 풀었죠. 번역으로 풀기 전에 뭘로 풀었어요? Embody라고 하는 어휘력으로 푼 거예요. 그러니까 Embody라는 어휘를 모르는 애가 이 시험지를 넘기는 게 무의미한 일이 돼버리는 거예요. 인바디가 뜻이 뭐라고? 구체화시키다. 자, 인바디가 구체화시키다라는 뜻을 알고 있어요? 또 앞에 거 쭉 번역했어. 음식이 뜨거워야 맛이 좋다. 그것은 워케이라고 하는 중국말에 구체화하고 있다, 구체화되어 있다. 구체화되어 있다. 그러니까 되어 있다니까 뭘로 간다? PP로 간다. 어디서 출발하는 거야? 인바디라고 하는 동사를 아는 거에서 출발하고 있다. Which means 세 번째 줄. Wok-hei라고 하는 말은 breath, 숨결 또는 정수다. Combination, taste, 맛이 combination 된 것의 정수다. Added by hot wok, 뜨거운 wok. 중국의 그 냄비를 wok이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Hot wok에 의해서 덧붙여진. 그래서 중국 음식이 더 중국 음식 같은 경우는 왜 그러냐면은 용기가 뜨거운 용기에 의해서
뜨거운 요리가 맛이 난다. 2005년에 벨기에, 벨준, 벨기에 과학자들이 루벤 대학에 있는데요. Confirm just how the link between temperature, 온도와 taste, 맛이 어떻게 works, 작용하는지의 관계를 밝혀 confirm, 확인을 해 주었습니다. They identified, 그들이 찾아낸 것, 식별한 것은 microscopic, 굉장히 조그만한 채널, 어떤 통로가 우리의 taste bud, 맛을 내는 bud라고 하는 건 조금 솟아있는 건데 혓바닥에 솟아있는 미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쨌든 여러분이 알고 있는 bud의 뜻은 뭡니까? 새싹처럼 조그맣게 돋아있는 게 bud잖아요. 그렇죠? 조그만한 봉우리잖아요. 문제 푸는데 별로 상관없고요. Which seem to respond differently at different temperature. 온도마다 다르게 반응을 한다. Apparently, the higher the temperature. 온도가 높을수록 the more intense the flavor. 그 맛이 더 강해진다라는 얘기다. 여기까지 읽었는데 지금 여기 앉은 학생들도 저마다의 이해의 정도가 다를 겁니다. 어떤 학생들은 한 단어도 빼지 않고 이해했을 거고요. 어떤 학생들은 대략 아, 중국 음식이 뜨거워야 맛이 좋다라는 얘기했구나라고 어슴푸레 이해를 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능은 문제를 풀게 해주는 시험이에요. 알았어요? 그래서 이 영어를 절대평가 체제의 영어에서 영어를 놓으면은 더 격차가 벌어질 수밖에 없어요. 놓으면은 점수를 아예 안 주고 달라붙으면은 그래도 몇 점은 주겠다라는 시험이거든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세세하게 보는 게 좋지만 세세하게 못 보면 단어 외우고 따라오려고도 노력하란 말이에요. 지금 여태까지 얘기는 뭐예요? 중국 음식은 뜨거워야 맛이 좋다 이 얘기잖아. 그렇죠? This is why. 이것이 이유다. 빈칸한 이유고. 그러니까 음식이 뜨거워야 맛 좋다라는 얘기랑 관련 있는 말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 보니까 which is why 그것이 또 이유다. 아이스크림이 아이스크림 메이커 제조업자가 stacks of sugar, stacks of는 엄청나게 많은 설탕을 집어넣는 이유다. 그러면 아이스크림 업자가 엄청나게 설탕을 많이 집어넣는 이유가 빈칸이거든요. 그럼 빈칸은 뭐가 들어가야 돼요? 앞에 내용은 뜨거워야 맛이 좋다. 그럼 차가우면 맛이 없다 이 얘기잖아. 그럼 뭐예요? 아이스크림이 냉장고에서 막 나오면은 맛이 없다 이런 말이 들어가야 되잖아. 그러니까는 그걸 만회하려고 아이스크림 제조업자들이 엄청나게 설탕을 집어넣는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1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이스크림이 테이스트 베럴, 맛이 좋습니다. 언제? 티 플레이버, 차의 맛이 더해질 때. 전혀 언급되지 않은 내용이기 때문에 논의 가치조차 없고요. 두 번째, 아이스크림이 does not taste that sweet. 아이스크림이 that, 여기서 부사처럼 번역해야 되죠. 그렇게 달콤하지 않습니다. Straight from the fridge가 냉장고거든요. 프리즈로부터 스트레이트, 막 꺼냈을 때 아이스크림이 달콤하지 않은 이유입니다. 그래서 제조업자들은 설탕을 많이 넣습니다.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정답이 몇 번이에요? 2번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가 필요해요? 이 문제를.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지금 여러분이 풀어가고 있는 이 빈칸의 이 숲을 갖다가 90% 이상 득점하고 지나가지 못하면 1등급은 요원해지잖아. 그건 확실한 얘기잖아. 그렇죠? 그럼 뭐가 필요해요? 어휘력, 번역, 그 다음에 약간의 사고력. 근데 지금 이 사고력이 과연 우리에게 부담스러운 사고력, 만약에 이 사고력이 안 돼서 영어를 못 푼다라고 하는 거는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겁니다. 사실은요. 빨리 치료해야 돼 이거는. 지금 어떤 사고력이에요? 뜨거워야 음식 맛이 좋다. 따라서 냉장고에서 갓 꺼낸 아이스크림은 맛이 없다. 그렇죠? 따라서 아이스크림 조직업자들은 설탕을 많이 넣는다. 이런 논리잖아요. 그렇죠? 그걸 봐야 돼. 나는 그 사고력이 이해가 안 된다. 이거는 이제 영어 교사의 몫이 아니지. 이거는. As you can tell all too clearly, 여러분이 아이스크림이 melt, 녹을 때 all too clearly, 굉장히 강조합니다. All too clearly, 굉장히 명확하게 말할 수 있는 것처럼 말하다라는 거 번역 잘못한 거예요. 텔이 말하다라는 의미가 아닐 때는 뭡니까? 맛을 갖다가 지금 이거 되게 달아 이렇게 말하는 그 얘기 아니에요. 식별하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637번에 식별하다라고 하는 거 알아차릴 수 있다. 그런 말이 없네요. 뭐예요? 분간하다, 식별하다. 뭡니까? 다른 게 안 되면 see. see가 보다가 아니라 식별하다의 의미로 쓰일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태를 바꿀 수 있는 말은 여기서는 1번밖에 안 된다. In a similar way, 마찬가지로 some bitter taste like tea taste better when hot because they are more intense. 차 맛도 뜨거울 때 더 좋다 이런 얘기.
자, 그래서 635번에 2번, 636번에 boiling, 그 다음에 embodied 두 개가 바뀌었고요. 637번에 1번, 여기서는 말하다가 아니라 분간하다, 식별하다, 구별하다 이런 얘기고요. C도 그런 느낌으로 쓰일 수가 있죠. 글의 주제는 뭐냐면은 맛과 온도의 관계입니다. 따라서 맛과 온도가 나온 거 몇 번이야? 딱 보이죠? 2번에 temperature하고 taste가 나왔다. 이렇게 되죠. 639번 가겠습니다. Unlike the novel, short story or play, film is not haptic, handy to study.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여러분이 할 만한 실수를 한번 해볼게요. Unlike the novel 하니까 소설과는 달리 short story 단편 or play는 근데 film은 뭐야? 말이 안 되죠. 번역이 안 되지. 그러면은 주어가 지금 뭐예요? film이 주어란 얘기예요. 그러면은 unlike에 연결된 게 어디까지야? play까지죠. 여기서 번역이 꼬이면 다 끝나는 거지. 끊어줘야 되죠. 그래서 play에서 끊어줄 줄 알아야 된다는 얘기. 그래서 내가 누차 강조하지만 여러분들 예습하지 말고 복습, 예습할 시간에 복습하는 게 여러분 현재 단계에서는 훨씬 현명한 방법이에요. 계속 연습해야 돼. 반복된 걸. 지금 여기 들을 거 내가 또 한 100개, 100페이지 줬잖아. 100페이지. 600문제야, 600문제. 할 거 많이 줬잖아. 그렇죠? 계속 반복하란 말이야. 그럼 어떻게 돼요? 소설과 단편과 연극과는 달리 영화는, 그러니까 이 글은 무엇에 대한 얘기예요? 영화 대본에 대한 얘기입니다. 피엄, 영화에 대한. 영화라고 하는 것은 공부하기가 만만치 않다 이런 얘기죠? 그럼 여기서 쉽다라고, 만만하다, 쉽다라고 하는 얘기가 뭐예요? 핸디야, 핸디. 핸디는 다루기 쉽다 이런 얘기예요. 햅틱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얘기예요? 그러니까 진짜 우리가 예전에 선전에도 나왔잖아요. 무슨 어떤 누가 나와가지고 뭐 핸드폰인가 뭐 누구지? 연아의 햅틱? 근데 우리는 그걸 한 번도 찾아보지 않아. 햅틱. 들어는 봤는데. 햅틱은 촉각이란 뜻이에요. 촉각. 촉각. 그렇죠? 여기서는 핸디가 되겠죠. It cannot be effectively frozen on the printed page. 인쇄된 페이지에 얼려 효과적으로 얼려질 수 없다. 고정될 수가 없다. 이런 얘기예요. The novel and short story. 소설과 단편은 비교적 easy to study. 공부하기가 비교적 쉽다. 비교적 뭐라 그래? relatively, relatedly 두 번째는 관련됐다 이런 말이죠. 번역이 되지 않습니다. Because they are written to be read, the stage play is slightly more difficult. 무대 연극은 약간 어렵다. 왜냐하면 it is written to be performed. 상연되기, 공연되기 위해 쓰여졌으니까. But plays are printed. 하지만 연극은 인쇄가 되고 because they rely heavily on 그들은 spoken word 말해지는 말, 즉 구어체 말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상상력이 풍부한 독자들은 can create at least a pale imitation of the experience they might have watching a performance on stage. 그들이 무대에서 행해지는 퍼포먼스를 보면서 가질 수 있는 그러한 경험의 pale, 희미하고 창백한 imitation, 모방이나마 create, 만들어낼 수 있다. 즉 대본을 읽으면서 무대를 한번 상상해 볼 수 있다. 상상력이 풍부한 독자들은 이런 얘기죠. 내가 지난번에도 나왔지만은 imagine의 형용사형이 두 개가 있는데 이거를 둘 다 상상의, 상상의 기억하면 이런 문제 못 풀어요. imaginative는 상상력이 풍부한 거고 imaginary는 어떻게 기억하라 그랬어? 가짜의로 기억하라 그랬지. 알겠지? 그래서 지금 여기는 당연히 두 번째 imaginative라는 말이 들어가야 될 거예요. imaginary는 앞으로 여러분들 가짜의라는 말로 기억을 하세요. 자, the screenplay requires so much filling in by our imagination. 자, 이제 나왔습니다. screenplay는 바로 film의 대본이겠죠. 그렇죠? screenplay는 영화는 영화 대본은 requires so much filling in by our imagination. 우리의 상상력에 filling in을 필요로 해서 We cannot really approximate the experience of film. 영화의 경험에 근접할 수 없습니다. By reading screenplay. 영화 대본을 읽어서 영화를 이해할 수가 없고요. 그래서 reading a screenplay is worthwhile. 그래서 영화 대본을 읽는 것이 가치가 있는 것은 only if, 오직 뭐뭐일 경우에만 we have already seen the film. 영화를 본 다음에만 영화 대본이. 영화 대본은 영화를 보고 나서 읽을 때만 의미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내용을 따르면 대부분의 영화 대본은 1번, rely more on the spoken word than stage plays. 2번, attract much wider readership. 3번, do share many elements. 4번, popular though it require extra effort.
5번, published not to be read, 읽혀지기 위해서가 아니라 rather to be remembered, 기억되기 위해서 출판됩니다. 앞에 내용이 뭐였냐면은 영화 대본은 영화 보고 나서 가치가 있는 거다. 따라서 영화 대본이 출판되는 것은 읽혀지는 것이 아니라 뭐하기 위해서? 기억되기 위해서라고 하는 내용으로 갔고요. 역대 수능 문제, 빈칸 문제 중에서 가장 치졸한 문제였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전체를 읽지 않고 바로 앞에 있는 문장 하나만 있어도 빈칸을 푸는데 지장이 없잖아요. 그렇죠? 별로 좋은 문제가 아니에요. 이런 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봐봐. 그 앞 문장만 있으면 되잖아. 바로 앞 문장. 빈칸 앞 문장만 있으면 되는 거잖아. 640번 보겠습니다. This cannot be said of screenplay. 이것은 스크린플레이에 대해서 이야기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스크린플레이라고 하는 얘기가 이제 시작되는 부분이죠. 어디서 시작됐습니까? 5번에서 시작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640번은 5번에 집어넣어야 되죠. 계속 번역해보니까 Film depends greatly on visual and other non-verbal elements. 영화라고 하는 것은 시각적, 그 다음에 non-verbal은 비언어적 요소에 의존하고 있는데요. That are not easily expressed in writing. 그렇죠. 그것이 글로는 잘 표현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얘기고요. 641번에는 5번, 아까 읽으면서 5번이 되겠죠. 차례로 정답이 5번, 5번, 5번 이렇게 돼야 되겠죠.